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정말 매일같이 그만둘까 생각했던 그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지난해 6월 5일날 안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한 10개월 동안 모든 주류 언론으로부터 매일같이 그 비판받고 그다음에 그 고비고비들 많았었잖아요. 윤리감찰단 그다음에 윤리심판은 가장 큰 고비가 이제 윤리심판은 넘어가는 그 고비였는데 또 수만 명의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언서 써주셔서 또 그 고비 넘어갔고 그다음에 후보 검증위원회 마지막에 통과했었어요. 13차 발표인가 마지막에 이제 통과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또 가슴 조이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그다음에 경선 발표 안 나가지고 또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경선 발표 나고 거의 마지막 날 또 경선을 했고 경선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이 또 문제가 되면서 시작된 게 한 20일이었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선거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양문석이 비판받는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이 고비고비들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정치 쉽게 하더만 네. 제가 예전에 방통위 들어갈 때도 국회로부터 임명받고 그것도 이제 역대 최저 투표 찬성률로 방통위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힘당이 그때는 여당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양문수 못 들어가게 엄청나게 반대표를 여야 합의안을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역대 최저 찬성률로 방통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3개월 동안 임명장을 안 줘서 그 방통위원을 교체하니 3개월 동안 수많은 또 이 공격에 시달렸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이제 국회 한번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왜 그랬을까? 양문석이 성격이 나쁠까? 양문석이 성격이 나쁠까? 교우 관계가 안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치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그 수많은 응원과 지지 어떤 때는 뭐 수천 통의 응원 문자가 오고 하루에 평균 수백 통의 격려 문자가 오고 중꺾마라고 하면서 중도에서 꺾이지 말라고 했던 그 문자들 그 다음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댓글들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거리에서 동행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댓글과 문자 응원에서 동행하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에서 아스팔트를 떠난 정치인들이 금세 부패하고 그리고 금세 자신의 초심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인 하는 이야기에 안 믿는다 하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항상 어깨 걸고 동행하면 제가 변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 옆에 있는 어떤 생선도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양문석 부패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철저하게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임을 정치로 증명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양 박사님, 양문석 단장님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구독자분도 왜 양문석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네. 선거 내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이 양문석을 무서워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네. 한 놈만 조중동. 네. 조선이 네,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잠깐만.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일부 정치검찰 그 다음에 조선일보입니다. 이 3대 악의 축은
순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싸움은 양문석이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정치 생명이 아니고 생물적 생명을 걸고 조선일보하고 싸울 겁니다. 일단 뭐 필사즉생 양문석 조선일보 언론개혁 바른 말씀 하시니까 예. 이렇게 예. 저는 사즉생이라는 단어 아주 싫어합니다. 살 길을 위해서 그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에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조선일보하고는 비타입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역시. 여기가 수원지검 앞인데요. 네. 윤석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의 그 검사와 경찰들은 친일과 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경찰과 검찰의 못된 그 권력 남용이 있어 왔고요. 자기들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스스로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 패습들이 계속해서 그 근 100년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썰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바로 이 정치, 검찰, 검사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그 다음에 법의 위협도, 그 다음에 상식과 원칙의 그 이탈에 대해서도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도 그 개혁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그들에게는 일상의 일이다. 이 일상의 일을 도려내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도려내는 작업들, 정말 그 범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고 오피지 않은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게 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패습을 전통이라고 착하게 온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하면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검사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헌재에서 기각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유기증학이 있고 무기증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재적이 있습니다. 재적이 헌재 결정이면 유기증학과 무기증학과 대학은 그들에게 징계 징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 그 역할을 그리고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자기들끼리 감싸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국회에서 탄핵하면서 그들을 징계해 나가고 그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